그러니까 전판에 9시 바로 갔으면 넥 무조건 날라가요. 그것 때문에 아니 3시 갔다가 9 늦게 가서 막혀서 게임 빡세져가지고 그거가 나왔거든요. 그거 7프로브 나와가지고 에 백구 형님은 투게이트 해야네. 근데 여기가 45%방 애들보다 딱 형님들하고 할 때 빡세면서 연습상대로 딱 좋은데? 프로브 보여주면 안 되지. 아마 저저태 될 것 같긴 한. 보도 한 개 하고 했고요. 20일 포하고 여자 지금 왜냐면 이게 왜 선포했냐면 전판은 저저프라 선포 오더했다 링을 한 거고 이번 판은 상대가 저저태인 거를 노리고 저저태면 못 이기거든요. 이 자리로 탈을 못 가니까 저티 형님들 두 명 드라를 시켜야 돼서 그래서 지금 이 판때기를 짠 거야. 예측을 한 거지. 저저태 저저태 다우 형 잘해. 좋았다잉. 그거를 좀 잘 들어서 바로. 했고 형 그 풀보 두 개 일. 아 형님 이거 노바럼링 세 개 갔는데 이거 뭐 툭 하려고 한 것처럼 정신 못 차리면 안 되지. 오늘 찾아야 돼. 저 발업이 안 된 링이었는데 이거 몽칼라 링에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막내 이거 발 빠른 거 보니까 발탈인 것 같은데. 풀업을 같이 싸워 같이 못 막을 것 같으면. 원래는 구질드라 하는 건데 투칼라링 못 막을까봐 21포 시킨 건데 뭐 원칼라링에 죽으면 안 되죠, 세꾸 형님? 아 이러면 빡세죠. 어 나가야겠다. 그거 흘러가지고 광탈인가? 광탈인가? 가가가가가 가야 돼. 우리 올라가야 돼. 색구형님이 좀 많이 털리긴 했는데 5티어 저글링이어가지고 5티어 저글링이 좀 빡세긴 하시네.
너무 쉽게 털렸다. 1대 1대1로 너무 쉽게 털렸습니다. 여자꾸 형님 이렇게 정신 포칼라 링이 아닌데 이렇게 정신을 정신 못 찾았어. 하나만 있으면 이게 이겼겠다 이거. 자 이제 다호형님은 어찌됐든 저랑 지금 5티어 이상 분들하고 팀전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 선포판을 연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부신형이랑 하든 알고님들이랑 매치를 해 그럼 내가 이제 다호형님 상대 저저태인 것 같으니까 선포로 양포해주세요 라고 오더를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을 해봤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한 호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이 맨날 깨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엄마는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안 해봤어. 안 해본 사람한테 갑자기 선포 양포 해달라면 아다리 못 맞춰가지고 흘리거나 그런 거 흘릴 수도 있거든. 평소에 같이 게임하면서 이제 이런 선포나 뭐 개포 이런 거 아다리를 좀 연습을 해보면 보수전이나 매치나 팀전 같은 거 할 때 할 수가 있다. 오히려 골리아 12시 가지면 좋아. 자, 야, 뭐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드론 2개 남았잖아. 이것도 원래 구 죽어서 못 이기는 판인데 조금만 집중하면 할만해 보이냐. 역시 토큰 아 씨발 못할 텐데. 잠깐만 먼저 가자 먼저. 12시만 끝내봐. 다호 형 잘하는데? 아니 이거 다호 형님 이거 4티어 올라가야겠는데? 이제 3티어에서 더 이상 골 못 빨겠는데? 나 감독 전방에서 3티어 줄 줄 알았는데 3티어 배정 받으셨더라고. 이제 다호 형님 3티어 가야겠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상대가 못하는 애들이 아니고 이 상황을 2대1로 아 2대3으로 이기려면 저 티어 형님하고 절대 못 이기거든. 잘하네 다음 절대 못 이겨 이거. 아무리 내가 뭐 더그라이트
이미 게임이 더 있는 상황에서. 아, 같이 가자, 같이. 같이 가자. 탈떼기는 그래. 아, 잠깐만, 탈 떴다. 잠깐만. 아, 천천히, 천천히 하자. 지금, 그니까, 우리도, 오바했다가, 핵만 깨고 빠졌어. 똑같으라고. 무게 물량 꼭 해야겠네. 5개 물량 뽕 해봐. 나 그 업을 잘 찍어놔서 이길 수 있거든. 많은데? 거기 이겨? 난 이겨서 천천히 해봐. 천천히 사람 멀티 없어.
있을까요? 오, 좋아. 무탈에 한번 써봐. 어, 잠깐만, 씨. 아, 네, 상대 방위협 찍었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어, 존나 빡세네, 이거. 이거 새꾸형 너무 쉽게 털렸다잉. 이거 팡디알님이 아마 주종이 저그가 아닌 걸로 알고.